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 보자. 본인이 어떤 사연으로 신청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21살에 처음으로 조현병을 진단받고 네. 좀약 먹고 괜찮게 살다가 25살에 다시 네. 재발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아팠을 때는 대학교 21살 때여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너무 학업 스트레스랑 대외 활동, 뭐 재수강 이런 걸로 되게 많은 거를 감당했어야 돼서 그 부담감 때문에 온것 같고요. 25살에 재발했을 때는 약을 제가 잠깐 다 나은 줄 알고 한 일주일간 안 먹어서 다시 또 망상하고, 또 이제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약간 공황도 오면서 재발하게 되었어요. 약을 안 먹어서 재발했었네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은 26살이요. 지금은 이제 대학은 졸업했고요. 네, 대학은 졸업했고, 회사도 대기업 취업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사실, 25살에 오게 된 거는 약도 안 먹어서도 있지만,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음에 상사분한테 되게 많이 시달렸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새로운 부서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도 되게 좋고 잘 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공개 상담을 신청한다는 게 본인으로서 용기가 좀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 신청을 해주셨네요. 그래, 오늘 공개 상담에서 본인이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건가요? 처음 발병했을 때도 약을 이제 조절하면서 음성 증상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의 그 심심함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첫 재발했을 때는 엄청 심심하고, 막, 눈은 부어있고, 이렇게 얼굴도 붓고 이랬는데, 지금은 심심한 거랑 더불어서 너무 의욕이 없어요. 너무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다 재미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고, 씻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목걸이 하나 하는 것도 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 한다 해야 되나? 옛날에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뭐, 취업할 때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따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고,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이야기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음성 증상인지 아니면 우울 증상인지 아니면 약이 너무 세서 약이 세면 진정작용이 생기거든요. 네. 진정작용 때문에 그런 건지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건지를 지금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것 네. 때문에 하나 물어볼게요. 약은 지금 본인이 어떤 약을 먹고 있나요? 지금은 인배가 주사 맞고 있어요. 인베가 주사 어느 정도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고 인베가 주사는 한 달에 한번 맞는 거예요? 두 달에 한번 맞는 거예요? 한달 반에서 두 달이요. 한달 반에서 두 달에 한 번. 어떤가요? 본인이 이전에 경구 투여하는 약을 먹을 때 하고 지금 인베가로 약을 주사할 때 하고 본인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어떤가요? 어떤
사실 별 차이는 못 느끼겠고, 그냥 주사 맞고 나면, 주사 맞고 나면 약을 안 먹어도 되니까 편하기도 한데, 조금 엉덩이에 주사를 맞는데 간지럽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그러네요. 이전에 경구투여로 약을 먹을 때에 비해서는, 두 개를 비교하자면 본인 입장에는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경구투여가 나아요? 아니면 주사제로 맞는 게 나아요? 주사가 나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주사제가 더 나은 것 같은가요? 어떤 점 때문에? 약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되고, 이제 교수님 뵈러 갈 때마다 주사 맞으면 되니까, 그게 나은 것 그러네요. 그런 편리함이 있는 거네요. 본인이 같아요. 네. 느낄 때 약을 먹어서, 아, 내가 약을 먹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게 약효구나. 약이 이런 점에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는 그런 점은 어떤 건가요? 사실, 약을 먹은 지가 꽤 오래돼서, 예. 그렇게 이약 때문에 좋아졌다고는 잘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냥, 망상이 줄고, 확실히 확 줄고, 뭐, 그랬던 것 빼고는, 그랬네요. 네. 흔히 이제 약 먹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약을 먹으니까 잠이 그래도 잘 온다. 잠을 푹잘수 있어서 좋다. 이야기하는데 본인의 경우는 어떤가요? 원래 잠이 많아서 그런지 잠은 원래 잘 잤던 것 같아요. 다 아무래도 근데 25살에 이제 재발했을 때는 제가 한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러셨었네요. 네. 그때는 잠이 근데 이제 같은 적이 있고. 그랬었네요. 그 다음에 흔히 보면은 약을 먹으니까 마음이 좀 약을 안 먹을 때에 비해서는 좀 안정되는 것 같다. 감정의 기복이 덜하다.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본인은 어떤가요? 저는 그런 건 없고, 저는 오히려 좀 감정 기복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번에 아프면서 좀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바뀌는 것 같아요. 회사를 너무 가기 싫고, 이런 마음이. 그러네요. 네. 이제 약을 먹어서 본인이 불편한 점, 약의 부작용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건 본인이 어떤 걸 느끼나요? 가끔 생각이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 그게 부작용인지 모르겠는데, 부작용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턱이 약간 간지럽다? 그러네요. 생각이 너무 네. 많은 거는 그건 부작용 아니에요. 그거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증상이 생각이 많은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이 네. 들어가서 생각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여줘요. 일단 생각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는 부작용이 아니고 가끔 이제 생각과 관련된 부작용은 뭐냐면 약이 너무 세면 생각이 너무 안 나서 생각이 너무 안 나다 보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렵잖아요. 상대방이 질문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게 이제 약이 셀때 생각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고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건 요건 부작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증상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걸 내가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약을 증량을 안 해도 되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게 되면 약을 조금 증량하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볼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약하고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잠. 이제 약이 세면은 흔히 잠을 너무 많이 자거든요. 본인 지금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나요? 한 9시 반에 자서 6시 한 20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잠에서 잘 깨요. 자주 자다가 말고 중간에 잘 깨요? 네. 새벽에 자다가 말 하루 밤에 몇번 정도 깨는데요? 한 3번 정도 깨요. 그렇구나.
그리고 깨고 나면 금방 다시 잠드나요? 잠을 잘못 드나요? 그래도 금방 잠드는 것 같아요. 그건 다행이네요. 잠이 깨면은 깨서 뭐 화장실에 다녀오나요? 네, 화장실도 갔다가 잠깐 유튜브 보다가 소리 들으면서 자고 그래요. 그렇구나. 9시 반에 자서 6시 20분쯤 기상한다 하면 하루에 한 8시간에서 9시간쯤 자는 거네요. 네.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푹 잤다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잠을 조금 제대로 못잔 느낌이에요? 푹 잤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잤다. 그냥 잤다. 그냥 벌써 하루가 시작이 됐네. 회사 가기 싫다. 약간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아서, 좀, 이후 시간에는 잠이 안 와요.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잠이 안 와요. 낮에는 잠이 안 온다는 거죠. 네. 낮에 잠안 오면, 그다음 낮에 몸 자체가 마치 부둥하거나 계속 힘들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몸 자체는 그런 느낌은 없고 컨디션은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컨디션은 괜찮아요. 컨디션은 괜찮고. 본인이 이제 잠을 많이 자는 것 같다 했는데, 제가 볼때 9시간쯤 자는 건 괜찮아요. 이거, 적절한 수면 시간이에요. 내가 이제 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지금 나이 20대 같으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 병이 있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지니신 분들은 보통 사람보다 2시간 정도 더 자줘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는 게 적절해요. 이건 약을 먹어도 그렇고, 약을 안 먹어도 그렇고,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자주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 병이, 아까 본인이 얼핏 이야기했지만, 생각이 너무 많고, 이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게 문제인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줄여줘야 되고, 머리를 좀 쉬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 치료에서는 잠이 무지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자서 밤에 푹 자고 일어나는 이게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보통 사람들이 7시간에서 8시간 잔다면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9시간에서 2시간 더 해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주는 게 좋다 이야기하니까 이건 좋은 습관이거든요. 본인이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잠자리에 비교적 일찍 드는 것 같아요. 9시 반에 잔다 하니까 매우 좋은 네.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면 되고, 그다음에 낮에도 특별히 잠을 더 자진 않고 몸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거 보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방금 본인이 이야기한 그게 음성 증상인지 우울 증상인지 약이 쎄서 나타나는 진정작용인지 셋 중에 감별해야 된다 했는데 일단 진정작용은 아닌 것 같으네요. 약의 용량이 지나치게 된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약 때문에 아까 그런 약이 쎄서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씻는 것도 힘들고 친구 만나기도 싫고 이런 것 같진 않고 약이 센것 같진 않고 그럼 이제 남은 게두 가지거든요. 음성 증상이냐 우울 증상이냐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우울 증상일 것 같으면 일단은 우울감이 있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울 증상 네. 중에도 우울감이 없는 우울증도 있지만 어떤가요? 우울감, 슬프다 이런 거 자주 느끼나요? 어떤가요? 너무 지금 이 상황이 싫긴 해요. 이 회사를 가야 되는 이게 너무 가기 싫으니까 이걸 어떻게 평생 다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회사가 다니기가 싫구나. 네. 지금 끔찍한 게 가장 끔찍한 게 회사 다니기 싫다. 그거구나. 아침에 눈 뜨면 그러면 이제 일단 회사 갈 생각에 끔찍하겠네요. 네. 주말에는 괜찮아요? 회사 안 가도 돼요? 네, 주말. 주말은 마음이 좀 편해요? 네, 근데 일요일 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다음 월요일이 곧 돌아올 거니까 일요일 되면 네. 기분이 안 좋구나. 회사 다니기 싫으시구나.
회사는 아까 본인이 얼핏 대기업이라고 했었는데, 네. 원래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은 어떤 일이죠? 원래는 안전 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시자면, 안전 쪽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안전 관리하고, 안전 법률 같은 거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제, 뭐 갖춰야 될거 갖추고, 또, 문서 작성해야 될 것은 작성하고, 업체에서 이제 공사 들어오면 안전 관리하고 이런 건데, 이게 원래 제 전공이랑 제가 자격증 땄던 것도 관련 있고 해서, 원래는 그쪽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네요. 그랬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부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 일을 못하고 딴 일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그래야 그래서 되겠다. 지금 업무를 하는데 너무 어렵고 저한테는 어떻게 적응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회의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자괴감도 들고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혼날까 봐. 전에도 상사한테 혼났으니까. 그래요? 지금의 업무는 어떤 업무죠? 지금은 자재 관리하고 있고 업체, 한 지역 업체를 맡아서, 이제 업체 관리하고 있고, 뭐, 납기 일자 뭐 조정하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는 본인은 이쪽 분야를 공부한 적도 없고, 하다가 보니까 업무가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운 거네요. 네. 그래서 참 고민이네. 업무가 생소하고 어려워서. 이쪽 지금의 업무를 맡게 된 지가 몇 개월이에요? 지금 5개월째예요. 5개월째? 그래도 5개월째 잘 해내고는 있네요. 네, 그냥 잘 다니고 있긴 해요. 잘 아직 다니고. 업무를 많이 안 주시고, 제가 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부서를 옮긴 거를 제 상사분이 아셔서, 지금은 그런 거다 아시고, 불안한 거, 제가 공항 있다고 사실 얘기했거든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많이 봐주고 계시고, 업무도 아직 많이 안 받았어요. 지난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했는데, 지금의 상사분은 지난번 상사님하고는 좀 다른가요? 네, 되게 잘해주시고, 지금 부서 사람들은 정말 좋아요. 사람들은 정말 좋아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업무만 잘 익힌다면 지금의 부서가 좋은 부서겠네요. 네. 저 앞에 부서에는 본인이 지금 입사한 지가 얼마 됐죠? 이제 2년 차예요. 지금 2년 차라면 1년 한 5개월쯤 됐겠네. 네, 작년 4월에 입사했어요. 작년 4월에 입사했으면 1년 4개월 째네. 1년 4개월째인데,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그래서 옮겼다. 작년에 그 처음 맡았던 들어가서 업무했던 거는 업무는 본인이 수월하고 좋았어요. 그때도 못해서 엄청 혼나긴 했는데, 사실,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일이 바빠서, 시간도 잘 가고, 저는 좀 좋았거든요, 일 자체는. 그랬었네요. 그때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떤 식으로 당했어요? 인신공격 당하고, 회사 밖에서 전화 와서도 뭐라 하시고, 엄청 기를 많이 죽였어요. 이게 누가 그랬죠? 제 고과 담당하시는 상사분이요. 국가 담당하시는 상사분이, 그리고, 그거를 몇 개월 동안 겪은 거예요? 입사하고 계속 당했으니까 한 3개월 당하다가 신병 휴직계 내고 이제 입원 3일 했다가 좀 휴직계 내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직하고, 복직한 지가 지금 몇 개월째라고요? 5개월째요. 복직하면서 이제 부서를, 지금 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사람들은 좋은데, 업무가 생소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고역이다. 눈만 뜨면 회사에 안 가고 싶고, 일할 때마다 잘못할까봐 겁이 나고, 그런 모양이네요. 그래, 마음이 어떤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빨리 이 업무 파악을 해서 여기서 버텨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너무 회사 다니기 싫으니까 빨리 그만두고, 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가요? 어떤 마음이죠? 사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진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괜찮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버텨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감정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뀌니까 또 언제 불안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그 이틀 전까지 그만두고 싶었는데, 요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마음이 바뀌었나요? 같이 일하시는 언니분들이랑 또 가족들, 남자친구랑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공감도 많이 해주고 또 아, 많이 힘들겠다고. 근데 진짜 조금만 더 하면 할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렇네요. 그중에 특히 누구하고 대화 나눴던 게 제일 큰 도움이 되었나요? 직장에서 같이 있으시는 언니들 몇 명이나? 2명이요. 그 같은 부서에 있는 분이에요? 네, 그룹은 다르지만 여자분이 몇명 없어서 그두 분이요. 그 부서에 사람이 총몇 명인데요? 30명 정도 돼요. 아이고, 사람이 많은 부서구나. 한 네. 사무실에 30명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공간이 몇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 팀이 있고, 그 안에 그룹이 있어요. 근데 다른 그룹 언니. 아, 그렇구나. 한 팀이 있고, 그 안에 다른 그룹이 있다. 한 팀이 몇 명이에요? 그룹마다 다른데, 팀은 저희 팀밖에 없고, 저희가 워낙 대기업이어서 팀은 많은데, 제 그룹에는 저 포함 4명이요. 아, 그룹에는 4명 있고, 그룹 사람들도 다 좋아요? 한 분은 무서운데, 다른 분, 두 분은 좋아요. 아, 그래요? 한분 무서운 분은 어떤 분인데요? 왜 무섭나요? 좀 말투가 세시고, 좀 성격도 급하시고, 모르면 바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 건 아는데, 좀, 업체가 만약에 납기일 안 맞추면, 아니, 왜 메일도 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메일은 보고하는 거냐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셔서, 좀 무서워요. 말이 좀 직설적이신가 보네. 사람이 뭐 네. 마음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말을 좀, 바로 그냥 경상도 분이어서. 바로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네. 그래, 그 직장 언니들이 두 명이 이야기해 준게 도움이 되었다는데, 언니 두 분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 주던가요? 네 능력이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다 지금 제가 또 고민인 게 아직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일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8시간 중에 7시간은 멍하게 있거든요. 거의 휴대폰, 아니 그냥 거의 유튜브 보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좀 현타가 오고 자괴감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언니들이, 다일 없는데 지금 앉아 있는 거라고.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것만 버티면 된다 생각으로 그냥 있으라고 해서 일이 없는 해줬어요. 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일이 없는 건가요? 아마 이번 연도까지는 제가 아픈 걸 감안하셔가지고 일을 좀 적게 주시고,
하나씩 받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을 안 주고 일을 하나 주고 또좀 지나면 또 하나 주고 좀 지나면 또 하나 주고 이렇게 줄 거라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되게 간단간단한 일이어서 한 시간이면 진짜 끝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이야기할 때에 자재 관리나 업체 관리 일이어서 지금의 업무가 싫다고 표현을 아까는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업무가 싫은 게 아니라 심심하다는 거네요. 네. 아까도 심심하다고 그리고 업무도 어렵고. 하셨죠. 업무도 어렵고. 이 업무, 어려운 업무를 돌파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혹시 그 직장의 언니들이라든지 누가 조언해 주지 않던가요? 근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 그렇구나. 참, 그 말이 잘안 와닿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본인 입장에서는. 네. 업무에 대해서 생소한 업무다가 보니까 겁이 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혹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생소한 업무고 하면은 유튜브 같은 거뭐 그런 관련된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관련된 책을 사서 읽어보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사실 안전일이면은 그렇게 뭐 자격증도 따고 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업무가 사실 진짜 저희 회사에서만 하는 일이어서 안 나와요. 회사에서만 하는 일이구나. 네. 관리나 업체 관리. 그 회사의 상황에 확실하게 그 회사에서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네. 결국은 업무를 익히려고 하면은 윗사람이나 동료들한테 경우에 따라 잘 모르면 자꾸 물어야 되네. 네. 물으면 가르쳐 줄 거잖아요. 네. 그렇구나. 업무도 어렵고, 그 다음에 하루에 7시간을 일 없이 있어야 되다가 보니까 심심하고, 심심하고 혼날까봐 무섭고. 혼날까 봐 무섭고, 누가 혼내지 않는데도 본인의 행동이 계속 조심스러운 거네요. 네, 그전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겁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전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어디에가 상담을 받거나 그거 감정 해소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무서운 거를. 그럴 기회가 있었나요? 한번 상담 센터 갔는데 그때는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안 했었어요. 한번 갔다가. 그전 트라우마하고 관련해서 뭐 글을 쓴다거나 일기를 쓴다거나 또는 표현적 글쓰기를 한다거나 글 쓰는 방법으로 좀 해소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해보셨나요? 가끔 쓰는 일기에다가 쓰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을 때 기록 관리한다고 쓰기만 했지, 그렇게까지 자기 표현적 글쓰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평소에 글 쓰는 것 같은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덜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런 편이죠, 그냥 그런 좀. 편이에요.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들 같으면 이럴 때뭐 일기 쓰는 것도 도움이 되고 표현적 글쓰기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는 뭐 우리 감정 일기라 해서 자기 감정 풀어내는 방식으로 글을 써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글쓰기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또는 이제 이야기 잘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한테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남자친구 아까 있다라고 했고, 가족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가요? 가족이나 남자친구는 이런 이야기들을 뭘 속상해서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나요? 어떤가요? 네,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네. 그래,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당했던 그 이야기들을 가족이나 남자친구들한테 자세하게 했었나요? 그때는 네, 했었어요. 했었고, 그래서 해주니까 가족이나 남자친구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정말 자기 일처럼 얘기 들어주고 계속 얘기하라고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털어내고, 그냥 아무 그 생각을 안 하고 싶거든요, 그냥. 근데도 이걸 좀 들춰내서 계속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들춰내서 이야기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흔히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일들이라든지 안 좋았던 일들을 묻어두고 지나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해소가 되지 않은 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이야기 앞에 혼날까봐 무섭다 했잖아요. 네. 실제로는 지금 있는 직장에 지금 부서의 상사분이나 또는 지금 부서의 언니, 그 뭐지, 같은 팀원들이나, 부서원들이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무 일이 없는데도 계속 무서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네. 본인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이전에 그 트라우마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트라우마가 많이 해소가 되면 해소가 될수록 이 무서운 느낌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소시켜야 되거든요. 해소시킨다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때의 일을 생각해도 더 이상 무섭지 않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 그냥 편안하게 남의 일처럼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도 되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화가 난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무섭다, 서럽다, 억울하다.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온다 하면 그건 아직까지 해결이 덜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제 남자친구라든지 가족이나 남자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잘 들어주기는 하겠지만 이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엔 지겨워한단 말이에요.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하이 적절히 잘 털어놓고 잘 풀어낼 거냐. 또 그다음에 지금의 이 무서운, 혼날까봐 무서운 이 느낌도 자꾸 털어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아무 일이 없어도 뭐 무서운 건 무서운 거니까 자꾸 무섭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타부타 없이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거나 또는 남자친구도 뭐 가타부타 없이 그냥 묵묵히 잘 들어주고 한다면은 그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그러네요. 아무튼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심심한 게 문제고 혼날까봐 무서운 게 문제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직장 가기가 싫고, 회사 네. 네. 다니기가 싫은 이게 문제네요. 근데 이틀 전에 그 마음이 좀 바뀌었다면, 이틀 전까지는 계속 그만두고 싶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조금 바뀌었다면, 마음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 이 느낌도 좀 달라지거든요. 어떤 거예요? 회사에, 이틀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 했는데, 뭐, 이틀밖에 안 돼서 지금,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오늘 지금 시간이 원래대로 하면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지금 회사에서 지금. 통하는 건가요? 네, 책임님께 상담 받는다고 얘기 드리고. 네, 시간. 그러네요. 이거 회사가 좋은 회사네요. 맞나요? 네. 회사가 내가 볼 때에 지금 상담 받겠다라고 하니까 회사 근무 시간인데 상담 받으라고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거, 이건 매우 좋은 거죠. 직원 복지를 위해서. 직원 복지에 꽤 신경을 쓰는 회사네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 일을 한꺼번에 안 주고 하나하나씩 쪼개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면서 새 업무를 맡긴 것도 그렇고, 내가 볼때 회사가 상당히 그래도 사람들을 아낀다? 회사가 좀 직원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접근, 복지, 이런 거 신경 쓰는 회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아요. 진짜 다니기는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다니기는 좋은 회사예요. 그렇다면 다니기 좋은 회사일 것 같으면 만약에 본인이 마음을 바꿔 먹어서 잘 다닐 수 있다면 마음을 바꿔 먹어서 잘 다니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는 게 괜찮았다니까 이거 상당히 좋은 사인이네요. 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5개월 동안 바뀌었어요. 아이구야. 그 마음이 조금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 줄래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의 마음하고 오늘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나요? 그 전까지는 그냥 회사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너무 힘들었고, 아침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실 아버지가 회사까지 데려다 주시거든요. 회사, 아버지 회사 가시면서. 그렇게까지 좋은 곳이었고 한데, 이 회사가 좋다 보니까, 회사 자체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직을 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이직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다닌다 생각으로 다녔고, 너무 견디기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니까, 지금은 좀 견뎌보자. 조금 해보자. 그만두기나 그런 걸로 좀 뻔뻔하게 좀 다녀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뻔뻔하게 다녀보자 하고 생각하게 된게 지금 언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전에요. 어제요. 하루 전에, 어제. 어제, 요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그 동료 언니 두 분, 직장 언니 두 분이 하고 이야기 나누었던 게큰 힘이 되었고, 이후에 가족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남자친구하고 이야기 나눈 게큰 힘이 돼서 어제 오늘 지금 마음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좋은 일이네요. 네. 희망이 보이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아까 오늘 상담에서 어떤 거를 다루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심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했고 그다음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씻는 것도 힘들고, 친구 만나기도 싫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는데, 네. 이거에 제일 큰 게, 큰 감정이 회사 다니기 싫다는 감정이었거든요. 회사 네. 다니기 싫은 거 하고, 이거 나머지들하고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본인 네, 맞아요. 근데 생각에는? 회사 다니면서 계속 엄마랑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 취미를 하나씩, 하나 가지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지금 당장 씻기도 너무 힘든데 왜 계속 그런 걸 좀. 회사 말고 다른 거에 낙을 찾으라고 하는 건지 좀 본인은 씻기도 너무 힘들구나. 네.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세 가지 중에 감별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음성 증상인지 우울 증상인지 진정작용인지. 근데 약에 의한 진정작용은 약의 부작용, 진정작용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음성 증상 아니면 우울 증상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본인 생각에는 음성 증상인가요? 이게 우울 증상인가요? 어떤 거죠? 음성인 것 같아요. 우울 증상이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우울감, 슬픈 느낌, 죽고 싶은 느낌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감, 자기가 막
엄청 못난 사람인 것 같고, 지나간 실수들 또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게 많이 떠오르고 등등할 텐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본인 이야기대로 우울증상이보다 음성증상일 가능성이 꽤 있네요. 네, 사실 약도 아침에 항우울제를 먹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힘들다고 교수님께 얘기하니까 하나 처방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 아침에 먹어도 사실 저는 달라진 게 없어서. 그러네요. 아침에 네, 우울증. 항우울제는 이름 혹시 알고 있나요? 이름이. 졸로푸드죠. 아, 졸로푸드죠. 졸로푸드 먹는 거나. 혹시 몇 밀리 먹고 있는지도 알고 있나요? 제일 작은 거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작은 거. 그렇구나. 그래서 먹고 있는데 본인은 그약 먹어서 뭐가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도움이 될 거라고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다 하는 거네요. 아침에 항우울제 하나를 추가로 처방받아 먹는 거는 얼마나 됐나요? 이제 3주째 되는 것 같아요. 3주째 돼요. 그렇구나. 본인이 아까 이제 음성 증상인가 우울 증상인가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음성 증상인 것 같다 했잖아요. 이 음성 네. 증상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안 움직이고 싶다고 계속 안 움직이면 이게 극복이 안 되거든요. 안 움직이고 싶어도 적절한 정도로 좀 움직여줘야 돼요. 몸을. 그래야 네. 극복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혼자서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 좋기는 가족이나 또는 뭐 남자친구가 있다 했으니까 남자친구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같이 도와줘야 돼요, 처음에. 같이 도와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같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야외 제일 중요한 활동이 일단은 예를 들어 산책. 하루에 적어도 최소한 1시간 산책해야 돼요. 어떤가요? 본인 산책하고 있나요? 산책은 안 하고 골프하고 있어요. 근데 아, 너무 재미없어서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골프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동네에서 하고 있어요. 동네 골프 연습장. 네.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하시는구나. 스크린 골프장? 아니요. 그냥 그냥 골프 땅에서 하는. 연습장. 땅에 사는. 네. 골프 연습장에서 하시면은 일주일에 몇번 가요, 그거는? 한세번 가요. 일주일에 3번. 혼자? 네. 누군가와 같이? 아니요, 혼자 가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혼자 가면 재미가 좀 없죠. 누군가와 같이 가면 그래도 다닐만 한데, 골프를 하시는구나. 너무 재미없는데 억지로 하시는구나. 네, 지금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려고 하고 있고, 골프는 주변에 하라고 해서 권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아버지가 하셔가지고 같은 연습장에서 하는데 시간이 좀 달라요. 저는 퇴근 시간이 달라서 저는 일찍 하고 오거든요. 하기 싫어가지고. 하기 싫어서 일찍 하고 오고, 그렇구나. 그러면 본인이 골프를 그만두는 대신에 뭔가 다른 걸 하려고 계획하거나 생각했던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 생각에 뭔가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든 뭐를 해야 된다면 그나마 뭐가 제일 재미있을 것 같은가요? 산책이요. 산책? 산책은 혼자 하는 거? 아니면 누군가와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요. 누구하고 같이 할수 있죠? 가족이랑 할수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구? 엄마나 아버지요. 아버지 퇴근 시간이 맞나요? 같이 산책할 수 있는? 늦게, 저녁 늦게 하면 돼요. 그래요? 이거는 엄마나 아버지 또는 다 같이 산책하는 거, 가족들끼리 산책하는 거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산책을 하게 되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 또 산책을 하면서 중간에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가족들이 같이 산책을 하면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음성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고 하니까 네. 산책을 매일 짧게 산책하면 도움이 덜 돼요.
한 시간 정도는 산책을 하는 게 좋거든요. 적어도 산책을 하면은. 네. 1시간 내지 1시간 반, 뭐 이렇게 조금 길게 해야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어떤 네. 게 동네 인근에 적당한 산책 코스가 있나요? 네, 있어요. 어떤 코스? 강가에 살아서, 강가? 네. 좋으네. 이게 산책을 해보면 코스가 되게 중요해요. 코스가 경치가 좋고 공기가 좋고 코스가 좋으면 산책을 나도 모르게 자꾸 다니려고 하게 되는데 코스가 덜 좋으면 산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습관이 잘안 돼요. 그래서 코스가 좋아야 되는데 다행히 동네 코스가 좋으네요. 그러면 산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혹시 본인이 종교 활동, 종교를 갖고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집안에 가족들은 종교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신앙심이 깊진 않아요. 네. 이거는 억지로는 아니고 나중에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도움은 되고 그다음에 혹시 본인이 애완견을 키운다거나 반려동물이 있나요? 안 키워요. 키우고 그런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났던 적은 없나요? 네, 너무 키우고 싶어. 원래 있었는데 무지개 다리 걸렸는지 얼마 안 돼서. 네. 언제 강아지가 죽었는데요? 작년 여름에요. 작년 여름에? 어이구야. 몇년 키웠어요? 몇살 때? 한 5년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노견이었어서 그랬네. 그렇게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키운 강아지는 아니고 좀 나이가 들어서 집에 들어온 강아지네. 네. 강아지 키우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강아지 키우면 엄청 도움돼요.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엄청 도움돼요. 적극 추천하는 아이템이 강아지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산책을 알겠습니다. 다닐 때에도, 강아지가 있으면 산책이 훨씬 더 즐거워요. 그냥 사람, 가족들끼리 그냥 다니는 것보다 애완견하고 같이 다니면 좋아요. 네. 강아지는 키우고 알겠습니다. 싶으면 처음에는 일단 한 마리로 시작해야 돼요. 네. 처음에 두 마리 시작하면, 이거 감당이, 처음부터 두 마리는 감당이 안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한 마리를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한 2년쯤 지나든지 좀한 마리가 익숙해지면 나중에 키우고 한 마리 더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감이 있으면. 이거는 가족들이 동의가 되고 하면. 그러면 네. 네. 강아지도 혼자인 것보다는 한 마리가 더 있으면 적어도 덜 외롭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선택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하고 큰 강아지도 느낌이 차이가 있거든요. 본인 네. 키운다면 어떤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요? 말티즈나 비숑, 푸들이요. 그런 종류구나. 이전에 키우다가 무지개 다리 건너갔다는 그 강아지는 뭐였어요? 말티즈요. 말티즈였구나. 그래서 말티즈 쪽에는 친숙하구나. 말티즈나 비숑이나 또는 푸들이나 이런 쪽으로. 오케이. 이런 강아지들을 키우면 되죠. 강아지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전에도 강아지 키우고 했으면 부모님들이라든지도 크게 반대는 안할것 같으네요. 네, 어머니가 안 그래도 진짜 반려견을 키워야 되나 약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네요. 반려견을 키우고 가능하면 본인 책임으로 키우는 게 좋기는 하죠. 본인이 사료도 본인이 사료나 물이나 산책이나 이런 기본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게 네. 그러면 이제 저런 게 있거든요. 강아지하고 정이 들다가 보면 내가 내 혼자는 못 움직이는 것도 강아지가 하도 좋아하니까 내가 움직여지는 것도 있거든요. 산책 네. 나가는 것도 내 혼자는 나가기가 귀찮아서 안 나가고 싶지만 강아지가 막 나가면 워낙 좋아하게 되면은 산책 나가는 게 습관이 돼요. 네. 것들 또 강아지 목욕시키는 거 이런 것도 나 혼자 같으면 내 하나 샤워하고 씻는 것도 귀찮고 못하는데 강아지가 샤워시켜주고 털 말려주고 하면 지가 막 좋아하면 내가 그걸 하게 되거든요. 네. 있어요. 강아지 키우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이고요. 형제간이 어떻게 되나요?
남동생 한명 있어요. 몇살 차이에요? 2살 차이요. 2살 차이. 남동생하고는 사이가 좋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사이가 나쁘지 않고. 그다음 엄마 아빠하고는 본인하고 사이가 어때요? 좋아요. 아, 다 좋고. 뭐 엄마에 대한 특별한 불만, 아빠에 대한 특별한 불만?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엄마 아빠 두분 사이도 좋으시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이 스스로의 병명을 조현병이라고 했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 이외의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귀시설이라든지 또는 당사자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다 가본 데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 병에 대해서 따로 교육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기는 이 본인이 지금까지 내가 볼 때는 약도 꾸준히 먹고 병 관리를 잘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21살에 달병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25살에 재발하고 약안 먹어서 재발하고 했었지만 지금 26살인데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고 그래 잘 지내고 하는 거를 보면 병 관리를 잘 해온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좋기로는 당사자 모임 같은 데에 좀 소속이 돼서 같이 모임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자기 병에 네. 대해서도 공부를 배울 수 있으면 공부를 배워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서 내가 추천하고 권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네. 이전에는 그걸 안 했었는데 올해 8월부터 새로 시작했는 게 줌으로 하는 당사자 모임을 새로 시작했거든요. 네. 줌으로 하는 당사자 모임을 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해요. 네. 요거가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처음 모임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14명 들어왔어요, 당사자들이. 20대가 제일 많고, 20대가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까지, 이렇게 당사자들이 계셨던데, 내가 하나 권할 수 있는 건, 이거 줌으로 하는 거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냥 접속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네. 그 시간대에서 주소 보내주면 줌에 접속해 들어오면 되니까, 요거 경비도 나는 싸게 책정한다고 했는데, 월 10만 원이에요. 인당. 네. 그러니까 큰 부담이 안될 거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 모임회를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 네. 내가 주관하거든요. 그럼 각자가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꺼내놓고 이제 의논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의논을 답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서로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지금 보면은 이런 의욕 없고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친구 만나기도 싫고, 회사 다니기 싫고, 이런 것 관련해서도 매주 그주의 상태가 어떤지 이야기하고, 의논을 하면 되거든요. 집단으로. 네. 요 모임을 좀 들어오면 좋겠다 싶고, 요거 하나를 권하고. 네. 그 다음에 이 공부하는 데에서는 요거는 나중에, 일단 요 모임 들어오면 나중에 내가 공부도 자세히 가르쳐 줄게요. 내가 하는 교육 과정도 있고, 토요일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교육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만간에 줌으로 하는 교육 과정도 내가 이제 시작을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네. 당사자 모임을 일단 참여를 하면, 이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향후에 또 어떤 공부 과정이 있는지, 어떻게 나가면 되는지 안내를 받게 될 거예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나요? 교육은 아직 사실 잘 모르겠는데, 당사자 모임은 관심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요번 주부터라도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네. 오늘 공개 상담 신청하려고 전화했던 우리 재은 심리 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네. 김재은 부원장이 전화를 받을 텐데 김재은 네. 부원장한테 신청해서 요번 주 토요일부터 그 모임에 들어오셔요. 그래. 오늘 상담을 이제 내가 오늘 상담을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그래, 오늘 사실, 강당, 예, 이야기하셔요. 아, 그냥 강아지 키우고 싶었는데, 그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조금 신나는 것 아, 그러셔요. 강아지 같아요. 키우고 싶으셨구나. 네. 네. 강아지 키우는 거 무지무지하게 도움 돼요. 이거는 뭐, 우리 강추예요. 우리,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추천을 해서 쭉 해봤는데, 지금까지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거의 다 엄청 좋은 효과를 가져왔어요. 강아지 키우는 거는 강추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셔요. 네. 그래,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감이 어떤가요? 사실, 21살 때부터 이병 앓으면서 혼자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상담이 너무 도움이 됐고, 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상담에 특히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일단은 음성 증상인지 우울 증상인지, 이렇게 구분해 주셔가지고, 여쭤봐 주셔서, 검사했고, 또제 얘기 들어주셔서, 또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아지 문제 키울까 말까 했는데 키우라고 요즘 네. 그게 좋고, 네. 그랬네요. 그래, 내가 이제 듣기로는 내가 오늘 정리를 해보면 본인의 제일 큰 고민은 회사 다니기가 싫은 게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네. 음성 증상하고 겹치다가 보니까 본인은 더 싫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았던 게 최근에 와서 이틀 전에 그 직장에 언니들 두 분이 본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해준 게 본인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남자친구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틀 전에 그 일이 있어서 어제 오늘 본인의 마음도 바뀌고, 회사 안에서 출근할 때 느낌도 바뀌고, 그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하나. 그 다음에 또 애완견 본인이 키우게 되면 분명히 거기서 힘을 받을 거니까 그게 앞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산책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게 분명히 본인한테 좋게 기능할 것 같아요. 산책하게 되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는 당사자 모임. 매주 토요일 날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는 저녁에 하는 그 당사자 모임에 들어와서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본인 이야기도 하고 매주 이거를 하다가 보면 이게 본인의 생활을 잡아주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좀할것 같거든요. 이것도 도움이 될것 네. 같고. 그렇게 될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게 이제 뭐라 하나, 변화. 한 번에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완전히 어떤 면에서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제 한번 움직여 보자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충분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의 느낌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좀 기대가 돼요. 좀 기대가 돼요. 그러네요. 그래, 이제 아까 내가 물었던 소감이 어떠냐 하고 질문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오늘 이 상담을 받기 전에 마음하고 지금의 마음하고를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떤가요? 그 전에는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회사를 너무 가기 싫고, 좋은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그래도 제시해 주시니까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가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하고 혹시라도 다음에 또 이렇게 상담을 할 기회가 돼서 상담을 한다면,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내용,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싶은가요? 어떻게 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전의 아니, 삶이라고 하면 발병 전의 삶으로? 네. 특히 발병 전의 삶에서 본인이 그리운 점이 어떤가 하는 건가요? 좀 생동감 넘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자기 개발하는 거 좋아하고 했던 그 마음이요, 열정이요. 아, 그런 열정. 어떻게 하면 삶에서 그런 어떤 생생함, 생동감과 열정을 다시 경험하면서 살수 있을까? 네. 뭐 좋은 마음이네요. 그 인원도 대단히 중요하겠네. 다음에 봐서 또 기회가 되면, 그리고 진짜로, 아, 그런 거좀 의논해보고 싶다 하면 다음에 또한 한두 달 지나서 다시 이 공개 모임, 공개 상담 신청을 또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하고 같이 우리 당사자 모임에 매주 토요일에 들어와서 2시간씩 줌으로 모임하게 되면 그때도 수시로 이런 주제를 꺼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매우 좋은 이야기네요. 생동감 넘치고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